자, 이번에는 모티브하고 모티브를 이어보도록 할게요. 모티브하고 모티브를 이을 때는 코바늘을 사용해서 빼뜨기 방법으로 이을 건데, 이쪽 모티브 보면은 V자 모양이 이제 한 코예요. 그런데 바늘을 찌를 때는 V자의 오른쪽에 있는 빗금, 오른쪽에 있는 빗금에 이런 식으로 반 코라고 그래요. 이쪽에서 반코 하나 찌를 것이고, 오른쪽에 있는 모티브에서도 이렇게 두 가닥이 이제 한 코가 되는데, 이두 가닥 중에서 왼쪽에 있는 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 코, 그러니까 즉 왼쪽에서 한 가닥, 오른쪽에서 한 가닥 즉 찔러서 이제 빼뜨기 방법을 이용할 것인데, 이거를 반 코를 찌른다고 그래요. 자,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은, 모서리 부분에 저희가 사슬뜨기 3개를 했는데, 3개 중에서 두 번째 사슬코가 가운데가 되죠. 그래서 여기서 맨 처음에 이쪽에 반코 찌르고, 오른쪽 모티브도 모서리 부분에 사슬뜨기 3개를 한게 있는데, 이 중에서 이쪽에서도 반코, 빗금. 이제 한 가닥, 이렇게 한 가닥만 찔러요. 한 가닥 찌르고 실 잡고, 실을 밑에 놓는 거예요. 모티브에 밑에 놓고 감아서 쭉 빼뜨기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그 다음 위에 반코, 이쪽에서 반코 찌르고, 오른쪽 모티브에서도 바로 위에 반코 찔러서 감아서 쭉 빼뜨기. 그리고 다음번 반코, 그리고 오른쪽에서도 반코. 실은 계속 모티브의 아래쪽에 있어요. 잡고 감아서 쭉 빼뜨기. 또 왼쪽에서 반코 찌르고, 오른쪽 모티브에서 반코 찌르고, 감아서 쭉 빼뜨기. 예,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부분인데, 조금 더 가보도록 할게요. 왼쪽에서 반코, 오른쪽에서 반코, 감아서 쭉 빼기. 왼쪽에서 반코, 오른쪽에서 반코, 감아서 쭉 빼뜨기. 왼쪽에서 반코, 오른쪽에서 반코, 감아서 쭉 빼뜨기. 왼쪽에서 반코, 오른쪽에서 반코.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모서리 사슬 3개 중에서 첫 번째예요. 이제 두 번째까지 가야 돼요. 마지막 왼쪽에서 반코, 오른쪽에서 반코 찔렀어요. 감아서 쭉 빼뜨기.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하는 게 이제 그 블랭킷 부분에 완전 이제 끝에까지 왔어요. 그러면은 끝까지 다 왔으면은 이렇게 실 잘라주고 고리 그냥 뽑으셔도 되고, 고리 사이에다가 자른 실을 통과시켜서 우선 이렇게 뽑아두세요.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이 실들은 마지막에 테두리에 한 바퀴 두를 때 그때 이제 숨겨주시면 돼요. 자, 이번에는 모티브하고 모티브가 서로 이제 교차되는 부분을 이제 잇도록 할게요. 우선 먼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로줄 먼저 이어놨고요. 이번에는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거 잇도록 할게요. 똑같이 왼쪽에서 반코 찌르고, 오른쪽에서도 반코 똑같이 찌르고, 실은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위에 갖고 있어요. 위에서 감아서 쭉 빼고, 왼쪽에서 반코, 오른쪽에서 반코, 감아서 쭉 빼고, 왼쪽에서 반코,
오른쪽에서 반코. 또 왼쪽에서 반코, 오른쪽에서 반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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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반코. 이때 코를 건너뛰거나 하지 않도록 좀 조심하시고요. 반코. 예, 여기 이제 교차되는 부분 왔는데 이때 사슬뜨기 하나 해주셔도 되세요. 만약에 잊어버렸으면 안 해주셔도 되고, 교차되는 딱 부분이라 한강 건너뛰는 거예요. 사슬뜨기 하나 제가 해줬고, 이어서 계속 해주시면 돼요. 왼쪽에서 반코, 오른쪽에서 반코. 사슬뜨기 안 하고 넘어가셔도 되고요. 예, 똑같이 계속 왼쪽에서 반코, 오른쪽에서 반코. 해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짧은뜨기로 테두리뜨기를 한 바퀴 한번 돌려줄게요. 시작하시는 부분은 아무 쪽이나 시작을 하셔도 되는데, 우선 저는 이제 모서리 부분 좀 가까운 쪽에서 바늘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. 코에다가 바늘을 찌르고, 짧은뜨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 실, 하얀색 실 잡고 실을 감아서 앞으로 갖고 나와요. 짧은뜨기를 할 거기 때문에 기둥코 사슬뜨기 하나 이렇게 해주고, 좀 전에 바늘 넣었던 곳에 다시 한번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, 여기 이제 하나를 한 거예요. 그 왼쪽으로 계속 왼쪽 코마다 하나씩 짧은뜨기, 짧은뜨기, 또 왼쪽으로 짧은뜨기, 그리고 또 짧은뜨기.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제 모서리 부분이 오게 되는데, 저희가 이제 모서리 부분에서는 사슬뜨기 3개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도 짧은뜨기를 3개를 해요. 바늘은 이 공간에다가 넣어서, 공간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, 또 같은 공간에 넣어서 둘, 또 넣어서 셋.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서는 짧은뜨기 3개 해주고, 나머지 부분에서는 계속 코마다 한 개씩 짧은뜨기를 할게요. 짧은뜨기, 짧은뜨기. 이렇게 그 다음에 모티브하고 모티브가 만나는 부분에 이제 도착을 했을 때는 여기에 공간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넣어주고 해주고, 그리고 선 부분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,
그리고 왼쪽에 공간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모티브하고 모티브가 만나는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또 이어서 짧은뜨기 계속 하시면 돼요. 예, 제가 이제 한 바퀴를 거의 다 돌아와서 이제 처음 시작점에 이제 거의 가까워졌는데 이어서 계속 짧은뜨기를 뜰게요. 이제 두코 남았어요. 하나, 둘. 그리고 다 떴으면은 맨 처음에 했던 짧은뜨기의 코 사슬뜨기 요게 이제 사슬뜨기 하나 한 건데 요 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짧은뜨기를 한 코에다가 바늘 이렇게 찌르고 오른쪽에 있는 요 코는 맨 처음에 했던 사슬뜨기 하나 한 거예요. 여기다 찌르시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첫 번째 짧은뜨기의 코 여기다 바늘을 넣어서 이번엔 빼뜨기 빼뜨기라는 거는 감아서 한 번에 그냥 쭉 끝까지 뽑는 거예요. 이렇게 해야지 맨 처음하고 지금 했던 마지막 짧은뜨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깔끔하게 붙게 돼요. 그리고 한 단 다 떴으면 물론 두 단, 세 단 뭐 더 뜨셔도 되는데 한 단 다 떴, 한 단만 떴어요. 저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실 뽑고 그럼 요 실을 이제 뒤로 보내서 이제 실들을 또 이제 뒤에서 다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이렇게 하시면은 테두리 부분이 깔끔하게 돼요. 예, 이번에는 블랙킷의 마지막 부분 테두리 부분을 뜨도록 할게요. 제가 이제 시작은 블랙킷의 모서리 부분에 코너에 짧은뜨기 3개를 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운데 부분에부터 시작을 할게요. 바늘 넣고 실 우선 앞으로 갖고 나오고 짧은뜨기를 할 거기 때문에 기둥코 사슬뜨기 하나를 해줘요. 그리고 또 같은 자리에 빼뜨기 했던 같은 자리에 바늘 넣어서 우선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바로 사슬뜨기 하나 두 개만 해주세요. 두 개 그리고 또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감아서 바늘 넣고 빼고 이렇게 한길긴뜨기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모양이 나올 건데 짧은뜨기 한 자리에서 다음 즉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. 짧은뜨기 그리고 또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 두 개 하고 또 짧은뜨기 넣었던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그리고 하나 둘 세 칸 세 번째 칸 하나 둘 세 번째 칸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그리고 다시 사슬뜨기 두 개 그리고 또 짧은뜨기 넣었던 자리에 한길긴뜨기 해주고 짧은뜨기로부터 해서 왼쪽으로 하나, 둘, 세 번째 칸 세 번째 칸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예,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테두리 모양이 이렇게 자잘하게 제가 지금 이거 민트 색깔 실로 했는데 같은 색깔 실인 아이보리 색깔로도 되고 뭐 다른 색깔로도 되고 이런 식으로 쭉 돌아서 끝까지 한 바퀴 다 돌아오시면 되고 마지막에는 맨 처음에 짧은뜨기 했던 이 자리에 바늘 찔러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세요. 제가 또 이어서 한번 조금 더 해볼게요. 짧은뜨기를 했으면은 사슬뜨기 두 개 그리고 짧은뜨기 넣었던 자리에 한길긴뜨기 해주고 왼쪽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칸 세 번째 자리에 짧은뜨기 그리고 다시 사슬뜨기 두 개, 또 짧은뜨기 넣었던 자리에 한길긴뜨기 그리고 왼쪽으로 하나, 둘, 세 번째 칸에 넣어서 짧은뜨기